반갑습니다. 아, 오늘 아침도 역시나 눅눅한 아침이네요. 아, 안개도 차고 구름이 저 멀리 또 몰려있는 그 풍경이네요. 이렇게 장마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실내도 습하고 베란다도 습하고 그래서 여기 우리 식물들한테도 막 곰팡이가 막 생기잖아요. 아무리 창문을 열어놓고 통풍을 시켜도 바깥에도 계속 비가 오고 하니까 얘들이 막 곰팡이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. 곰팡이 제거하는 방법 한번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. 이런데 봄 뒤에 보면 막 이 곰팡이가 생겨요. 이 벵갈 곰무나무도 오늘 아침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 심하죠. 여기 바로 창 앞에 있는데도 그래요. 아, 그러지 않았었는데 며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. 안 쓰는 흙 위에도 엄청 이 곰팡이가 확 끼어버렸어요.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고. 이랬니 사람도 힘들지만 식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. 이럴 때는 락스, 우리가 사용하는 락스 있잖아요. 락스를 아주 1000분의 1 아주 약하게 희석해서 뿌려주면 좋아요. 너무 독하게 하면 안 되겠지요. 이렇게 아주 섞은듯만듯 그렇게 해서 뿌려주면 앞뒤로 골고루 뿌려주면 락스 이게 세제가 이제 얘들 소독시켜주는 역할을 해요. 아주 연하게 하셔야 됩니다. 독하게 하면 안 됩니다. 아이고, 장마철 못 사겠어요, 못 사겠어요. 애지간히 와야지 말입니다. 원래 호야 꽃이, 호야가 참 새순이, 노란 것은 다 새순이거든요. 꽃도 안 피워주면서 그냥 새순의 인간이 엄청 냅니다, 새순. 키도 많이 크고. 이파리가 또 새순이 이뻐요. 그러면 또 꽃을 기다려보면서 열심히 또 키우고 있는 중이랍니다. 앞뒤로 진이 뒤에 입장까지 골고루 엄마야 세상에 이 란 이파리에 이렇게 곰팡이 낀 적은 또 처음이에요. 산천봇에 이 란이거든요. 엄청 건강하고 잎도 싱싱하게 잘 자랐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낀 적이 없어요. 참 내가 요즘 며칠 바빠가지고 조금 못 돌봐줬더니 난리는 난리. 바로 창가에 있는 애도 이러니. 입도 마르고. 그래도 이 호야 나름대로 이쁘죠? 제 키보다 조금 크답니다. 이 친구가 베란다에서 걸리적거려서 못 살겠다고 내보고 좀 데려가라. 데려가서 키우라 해서 데려왔는데. 새 잎도 많이 내주고 어찌나 이쁜지 이파리만 봐도 이뻐요. 이 호야들도 좀 뭐 이렇게 하얗게 뒤에 끼는 거 그런 거 병이 잘 오거든요. 지금도 보이죠. 겸사겸사해서 제가 락스물을 안 뿌렸는데요. 얘들도 통풍이 아주 잘 돼야 돼요. 이렇게
꽃볼 날만 기다리며 키우고 있답니다. 꽃 피워줄 것 같죠? 이 키 크는 이 기는 줄기 이런 데서 꽃대가 나온대요. 이런 걸 절대 딱 자르면 안 된답니다. 어떤 사람은 막 뚝뚝 잘라서 삽목하고 하는데 이렇게 키워야지만 꽃대가 맺힌답니다. 여기저기 뿌리고 온 사이에 여기에 새까맣게 있던 곰팡이 많이 없어졌죠. 이 아이도 제가 이제 동생네 식당에 화초들 관리하면서 잘라서 갖다 꽂은 아이인데 지금 믿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. 이렇게 또 또 하나 저기 관리하면서 삐져나온 가지 또 잘라다 꽂았거든요. 이렇게 하면 얘들은 100% 살아나요. 그냥 갖다 꽂아두면 돼요. 고무나무도 그러고. 이거 벵갈 고무나무잖아요, 얘가. 아, 호야가 아주 쑥쑥 크고 있습니다, 호야가. 제가 세 개나 키우고 있는데, 이거 세 잎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와요. 예쁘죠, 색깔이. 물들여 놓은 것 같이 예쁘잖아요. 이렇게 얘들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펼쳐서 하면 아무래도 병도 잘 들어오고, 호야가 병이 조금 은근히 뭐 잘 끼고 하얗게 잘 끼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쭉 위로 펼쳐놨답니다. 바람도 잘 통하고 바로 창가에 해놨는데도 워낙 밖에 날씨가 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아이는 또 잎이 다르죠. 호야도 호야 종류가 또 워낙 많더라고요. 그 사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. 또 한번 싹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. 아이고, 또 바쁜 아침 시간에 또 일하기 이거 먼저 해주고 출근해야 되겠네요. 장마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화초 키우시는 분들 화초도 건강하게 장마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화이팅해요.